휘발유와 경유 등 공업제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.1%나 상승해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.06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.1% 올랐습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%대를 넘은 것은 2011년 12월 4.2%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. 물가는 휘발유 가격이 27.4%, 경유가 37.9%나 오르는 등 공업 제품이 6.9% 상승했습니다.